노루궁뎅이 버섯과 목이버섯, 물론 저는 그냥 먹었지만 네? 이것들을 또 다양하게 어떤 요리로 활용하면 더 영양가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쫄깃쫄깃 씹는 재미가 있고 부들부들해서 은근한 매력이 있는 목이버섯과 노루궁뎅이 버섯으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건강 밥상을 공개합니다. 한 숨을 할 건데요. 버섯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갖고요. 전분가루 살짝 만들겠습니다. 목이버섯으로 만들 첫 번째 요리는 바로 버섯 향수입니다. 먹기 좋게 썰어서 튀김옷을 입힌 다음 바삭바삭하게 튀겨내면 고소한 버섯 튀김이 만들어지는데요. 떠오르기만 하면 다 익은 거거든요. 그럼 건져주면 돼요. 이제 목이버섯 튀김을 채로 건져낸 다음 뜨끈뜨끈한 향수 소스를 부어주면 끝! 중국집 요리라고 불리기 아까울 정도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목이버섯 향수가 완성됩니다. 새콤달콤한 목이버섯 초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목이버섯으로 만드는 두 번째 요리, 바로 목이버섯 초무침입니다. 생 목이버섯은 잘게 찢어 넣고 각종 채소 쫑쫑 썰어 넣고 양념장으로 조물조물 버무려 주기만 하면 반찬 하나가 뚝딱 완성되는데요. 새콤달콤해서 더 맛있는 목이버섯 초무침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루궁뎅이 전을 할 건데요. 거기 계란만 살짝 식어가지고요. 해도 아주 맛있어요. 부침개나 전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 만들기가 어려우시다고요? 그렇다면 걱정 꽉 붙들어 매시라. 최소한의 재료로 담백하게 즐길 수 있는 노루궁뎅이 버섯전이 있는데요. 만드는 엄마도 먹는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노루궁뎅이 전 완성입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을 이용해서 맛있는 들깨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들깨탕을 만들 땐 물에 들깨가루를 섞어주는데요. 이때 물 대신에 우유를 넣으면 고소한 맛은 매우 늘릴 수 있고요. 다른 재료 필요 없이 노루궁뎅이처럼 맛있는 버섯을 듬뿍 넣어 익혀주기만 하면 구수한 맛이 일품인 노루궁뎅이 버섯 들깨탕이 완성됩니다. 맛은 기본이요,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버섯 요리가 완성됐으니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거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이만한 호사가 없습니다. 게다가 쫀득쫀득한 식감은 덤이다 보니 아이고, 젓가락 한 번에 밥 공기에 밥이 반이나 비었네요. 맛 필요 없어요. 최고입니다. 최고. 식감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이 버섯 안 먹어본 사람 겁나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버섯 맛이 아주 고기 맛, 고기 맛 그대로예요. 맛있는 정목이버섯 노루궁뎅이 드시고 건강하세요.